이번 시간에는 컴퓨터에서 이 사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진을 볼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은 종류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윈도우 7이 지원하는, 예,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어, 꽤 쓸만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그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그, 윈도우 탐색기로, 여러분이 열람하고자 하는 보려고 하는 이 사진을 찾아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샘플 사진 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자, 사진에다가 들어가서 여기 있는 사진을 선택하면 되죠. 우선 첫 번째는 사진을 볼 때는 어, 기본적으로 윈도우 탐색기 자체가 사진을 보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기 있죠? 보기를 변경합니다라고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기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 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이 중에서 이 항목 중에서 아주 큰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사진을 예,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를 큰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자이 기능이 하나 있고요. 자또 하나는 이건 윈도우 탐색기의 기능이 아니라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기능인데요. 자,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두번 빠르게 클릭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스, 사진 뷰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여러분이 더블 클릭해서 실행한 이미지 파일 사진을 어, 큰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 사용법을 조금 알아보면,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왼쪽을 향하고 있는 요 화살표 있죠? 클릭하면 다음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클릭하면 이전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사진들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이 슬라이드쇼로 이미지를 보는 건데요. 이걸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 전체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자동으로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 슬라이드쇼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는데요. 자 다음 뒤로 이렇게 있죠. 다음 버튼을 누르 요걸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바로 가고요. 뒤를 누르면 뒤에 그림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속도가 있는데. 슬라이드 속도가 너무 느리면 슬라이드 속도 빠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느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시 중지를 하면 슬라이드가 멈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다 보면 그 여기 있는 요 메뉴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쇼를 제어하는 게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뷰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 단축키를 제공합니다. 단축키. 자, 그럼 제가 화상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 사진 뷰어의 슬라이드쇼를 어떻게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 중에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예, 사진을 빠른 속도로 탐색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예, 이전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 사진이 슬라이드쇼가 재생이 되면 사진이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일시정지를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스페이스를 누르면 다시 슬라이드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ESC키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슬라이드쇼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아시겠죠? 이 키보드를 이용하면 좀더 빠르게 이 슬라이드쇼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요 내용들은 효도코딩 홈페이지에 제가 그, 기술에 놨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버튼들은 뭐냐면요. 요 사진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예. 사진을 찍어보면은 저렇게 이 정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요걸 이용해서 사진의 그그 그 사진의 어떤 방향을 정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어, 요기 있는 요 X는 사진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요렇게 해서 예를 누르시면 저 사진이 컴퓨터에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 사진의 실제 크기를 보여 주는 건데요. 자, 제가 좀큰 사진을 자, 여긴 요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어좀더 커진 느낌이 나죠?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가 화살표에서 손바닥 모양으로 바뀝니다. 저 얘기 뭐냐면 이 사진이 실제로 이사진을 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크기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손바닥을 사진 위에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의 가려진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다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의 사진을 이 프로그램, 즉 사진 뷰어에 맞춰서 보여주기 때문에 한눈에 사진의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왼쪽에 독보기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막대기가 생겨요. 여기 있는 막대기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특정한 영역을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툴바에 대한 기능은 제가 설명을 다드렸고요 자, 위쪽에 있는 이 메뉴들이 또 있어요. 이 메뉴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면, 자, 파일에다가 클릭하고서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됩니다. 복사원 만들기 하면은 이 파일과 똑같은 파일 이 하나 더 만들어 져요 그럼 그 파일을 이용해서 뭔가 재생을 그 조작을 하면 이 원본은 남아 있겠죠. 자, 그리고 인쇄는 요 사진을 여러분의 프린터로 인쇄하는 기능이고요. 전자 메일은 사진을 이메일로 누군가에게 전송하는 기능인데 자, 이 경우에는 아웃룩이나 아웃룩 익스프레스 같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예,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갖춰져 있다면 알고 계실 거고 모르신다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자, 굽기는 요거를 이제 그 CD로 굽는 그런 기능이고요. 여기 있는 열기는 요 사진 사진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열기 밑에 그림판이 있어요. 요 그림판을 클릭한 다음에 클릭하면, 요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뜨면서, 거기에, 여러분이 보고 있었던 요 사진이, 화면에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사진에다가 막 낙서를 할수 있죠? 아니면 뭐, 화살표를 그린다거나,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 사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어, 제가 사진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다가, 사진 변형, 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요 프로그램을 끄고, 어, 사진 뷰어도 끈, 끄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낙서한 이 프로그램이 이 사진이 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사진을 변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림판은 뭐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포토샵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어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요 사진 뷰어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은 아주 기본적인 이 윈도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사진을 좀더 편리하고, 또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제가 또 다른 시간에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